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인데 오래전 일입니다. 한 분이 한국에 나온 이유가 아들을 장가 보낼 미천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온 빚 갚았고요. 아들 장가 보낼 미천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족하시죠? 했더니 아 글쎄 하나님께서 그 좀 잘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좀 돈을 줘야 되는데 좀 부족해요. 좀 잘 못 살아요. 좀 언짢게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가 그래요. 아들 결혼시키면 사업자금 있어야 되고 아들이 그저 그럭저럭 잘 살면 손자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예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애굽에서 노예 되어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입니다. 노예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일하고 하기 싫다고 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회초리 무서워서 일해야 되고요. 주인 기분 나쁘면 죽어라 하면은 생명이 없어지는 예, 내 생명이 주인의 기분에 달려있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노예인데 자유가 없는 인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노예인데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뭐 조금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예로 사는 것에 비하면 호사스럽잖아요.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유인으로 삼아주셨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광야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자, 어떤 상황이 닥쳤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이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딱 이렇게 기록했죠.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온 것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일이죠. 처음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일을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그래서 르비딤에 왔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것은 시내산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요. 예, 원래는 여기에 샘들과 개울이 있어서 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없어요. 가물었나 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어떻게 반응할까요? 2절로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여기에서 다투다는 말이 있는데 이 백성이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 다투다는 것은 이 몸으로 격하게 그냥 예, 격렬하게 부딪히고 항의하고 억세게 항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이 모세에게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3절에 보시면은 원망을 해요.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여태까지 원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우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목말라 죽게 된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됐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원망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는 벌써 몇 번째예요?
그 전에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본문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가 바로 앞에 맨 처음에 섰을 때 노동량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원망했죠. 그래서 이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했어요. 파리 때도 거기에만 애굽 사람에게만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게 하고 장자를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만 죽게 하고 애굽 백성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지 않게 이렇게 모든 이적과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근데 애굽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 건너오게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물이 마시고 싶었는데 그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하죠. 물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단물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동을 했습니다. 신광야로 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근데 또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은 애굽의 고기 가마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곳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와서 죽게 굶어 죽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이 만나는 40년은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곡식을 양식을 공급해 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제 17장이 되었습니다. 17장에 이제 무엇이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16장에서는 굶어 죽게 하느냐, 이제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그죠?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밥 달라 물 달라 다 줬는데 또 없다고 뭐라 뭐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면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적을 그렇게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죠. 순간순간 문제만 부닥치면 다 잊어버려. 그렇게 때를 쓰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모세가 점잖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죠? 두려워 말라 얘기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권면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하는 태도가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잘못하든 까딱 잘못하든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감지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자, 출애굽기 17장 2절 아까 읽었는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다는 것은 모세에게 강하게 일책하고 항의하잖아요. 그죠? 싸울 듯이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아까 1절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항의를 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몸싸움 하듯이 격하게 그냥 한판 붙자는 태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다툰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만 한판 붙자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하게 하면서 항의하면서 하는 말이 2절에 있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아, 물 달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로 하는가?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마사, 자, 그 장소 이름을 마사라고 불러요.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다는 거예요. 시험, 다툼 이런 말로 그곳 지명을 지어서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어떻게 했는가? 맨 끝에 있죠.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격하게 불신하는, 그래서 시험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들어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예,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건 중국말로 뭐예요? 저는 스옌인가 했더니 어떤 사람 코스라 그러네요. 카스? 예, 하여튼 뭐 그런 단어인데, 우리 학교 시험 칠 때, 시험 볼 때 뭘 테스트합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 그 시험을 통해서 뭘 테스트하죠? 성적.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을 시험 보는데 뭘 테스트합니까? 믿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요. 자,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시험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가 보는 거죠. 이제 코로나를 탁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어떠한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가당치나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진짠가 가짠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하나님이 능력이 과연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한테 물을 줄 수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참신인가 아닌가,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근본 존재까지 두고 이 물 하나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우리한테 물 줄 수 있잖아요. 물 안 주면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나 집 하나 사줘요. 집 하나 못 사주면 우리 아버지 아니죠? 부모가 그 정도 능력 없는데 무슨 아버지요? 물질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그분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거죠. 폐륜하죠. 그럴 수 없죠. 부모한테 해도 이건 엄청난 죄인데, 예, 너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데,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물 주면 하나님이고 물 안 주면 하나님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제가 초신자 때 제가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친정이 부도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고, 예, 부탁하면 된다고 해서 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신자니까 나간 지 얼마 안 돼,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계시면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진짜로 있는 줄 알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예, 쓰옌 아닌가? 커스인가? 예, 커스. 예, 커스. 아,
너무나 무례하죠.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되게 궁금해서 늘 많은 이야기가 있고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마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뱀을 잡아서 독을 마셨는데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괜찮았던 그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자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일까? 일부러 독을 마셨어요. 어떻게 될까?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루어 보는 거죠. 긴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나 이거 살게 해줄 거 아니야. 쓸데없이 그것을 왜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고 다루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나간 과정을 보세요. 바다를 갈라줬어요. 쓴물이 단물 되게 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거 줬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면 자, 물이 없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물을 주실 줄 기대를 해야죠. 지금까지 이 여정을 돌아봤을 때.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올 구석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거 물이 안 나오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쓴물과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무지무지한 그런 기적을 짧은 시간에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기대해 주실 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나올 때 목말라 죽이려고 끌고 나왔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려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서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엎드려서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우리 지금 먹을 물이 없어 목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죠. 하나님 제발 주십시오 하면서 울부짖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목말릅니다. 물 주세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어때요? 하나님 물 줄 수?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물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물 주지? 하나님 물 줘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 믿을게요. 이 자세야 자세가 다르죠.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할 거야. 난 어떻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면 나 하나님 계시는 줄 믿을게요.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지는 않았는지요? 참 하나님한테 너무나 정말 악하게 하나님한테 진노를 정말 쌓을 정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비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점잖게 반응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 모세는 4절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할 정도가 됐다고요? 돌을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점잖게 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위험을 감지하고 한 행동이 4절에 뭐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물 줄 수 있어요? 물 줘봐요. 그럼 내 하나님인 걸 알고요. 믿을게요. 얼마나 금방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아니, 내가 돌에 맞아 죽겠어요. 제발 제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 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을 자 시험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모세는 믿었어요.
자, 우리도 그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요, 참 이런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난 나 같으면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참 보겠습니다. 5절, 6절 사랑이 풍성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걸 하라고 하느냐면은 5절에 보시면은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 앞을 지나래요? 백성 앞을. 그 백성이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앞을 잘 지나가서 잘못하면 어째요? 맞아 죽게 됐잖아요. 그럼 모세는 그래, 하나님 내가 그 앞을 지나가면 맞아 죽게 됐는데 뒤로 가면 안 됩니까? 내지는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대로 했대요. 믿음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모세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그 기적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보시면은 그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바위에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자, 그 군중 앞을, 돌을 들고 있는 군중 앞을 지나라. 그리고 그 그냥 틈만 나면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딱 이렇게 격렬하게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만약에 물이 안 나면 어쩌겠어요? 맞아 죽겠죠. 이런 위기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고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했죠. 자,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예, 야단이 납니까?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 당신 존재하나? 안하나? 이 근본적인 가장 예, 불손한 말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 집주문 아버지요, 집안주문 아버지 아니요, 이런 정말 들을 수 없는 최악의 말을 들은 부모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해서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뭘 했어요? 물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히 참으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예,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끊은 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예,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손해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익만 얻자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이익만 얻으려고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바로 앞에서 붙들려 감옥 갈 각오를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감당했습니다. 내 목숨 다 바쳐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요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나와서 만약에 병이 걸리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지. 하나님 낫게 하실 거면 낫게 하실 것이고 그대로 천국 부르시면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주님 일 끝까지 하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어린이 동산에 가면은 아이 확진 걸릴까봐 바이러스 걸릴까봐 안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일퇴해서 걸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오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묵묵히 다 안고 오직 해야 할 일이기에 사명이기에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과 순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물 주면 하나님이요 물 안 주면 하나님 아니요 이런 패역한 행동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